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은 어릴 때부터 통합교육을 통해 차별과 사회 단절을 막고자 하는 방향인데요. 한 초등학교장이 통합교육 무용론 취지에 발언을 했다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최근 유치원 특수학급에 채용된 시간 강사가 학교장과 면담 중 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학급은 필요 없는데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 장애인은 모두 특수학교로 보내 장애인 교사에게 자기들끼리 교육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해당 교장은 강사에게 사과하고 부모들에겐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통합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학교장의 이런 인식은 도교육청 감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면은 그 장애 아이들끼리만 지금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할수 있고 그한 학교에 더군다나 국공립 교장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해당 교장은 장애 자녀를 둔 입장에서 지난 20여 년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아빠로서 좀더 다가가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특수교육이란 특수학급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에서 제가 사과를 하는 겁니다. 충북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3,800여 명. 장애인 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인권 교육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